많고요. 네, 작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지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가서 이 각 도시 국가들의 신뢰를 얻는 과정들을 계속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실지 같이 보시죠. 지나간 영웅들 중에는 저희 주인공인 라스를 포함하여서 물론 아는 영웅도 있으시고요. 처음 보는 영웅들도 있으실 겁니다. 방금 지나간 두 친구는 6월 13일 업데이트될 두 번째 챕터 홍염도시 멜질에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웅들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에피소드 2에는 총 15 그 이상의 영웅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중에는 3성 영웅도 4성 영웅도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여러분을 주점으로 찾아와서 인연을 맺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월 13일에는 먼저 챕터 1 지루둔 적경지 그리고 챕터 2 홍염도시 멜질액이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약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새로운 챕터 또는 자유 챕터가 업데이트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모험 컨텐츠의 개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모험 컨텐츠는 스토리를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에피소드 1 성약의 계승자 핵심 키워드는 사명이었습니다. 라스가 마신을 소멸시키겠다는 사명과 그리고 각자 세크레트나 메르세데스 등 다 자신의 사명을 가진 친구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생기는 일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자면 이 사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에픽세븐은 플레이 더 애니메이션, 마치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는 듯한 게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에피소드 2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와 화합입니다. 여러분이 퀘스트를 진행하시게 되더라도 여전히 도시국가들의 수장들은 여러분을 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 저희 에피소드 2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도시국가들은 여러분께 무엇인가를 요구해오거나 부탁해올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신뢰를 획득하게 된다면 오르비스의 숨결 등 여지껏 사라졌다고 생각했었던 진귀한 보상들과 함께 나중에 거대한 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에피소드 2의 난이도에 대한 것입니다. 에피소드 2는 에피소드 1에서 바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현재 월드 난이도와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모험 콘텐츠는 오롯이 스토리만 감상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어도 교환소 업데이트 이후에 더더욱이나 총배제 파밍처로서의 작동을 하고 있는 서브스토리는 월드 난이도는 서브스토리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로 이전되어서 항상 그곳에 열려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브스토리는 총매제로서의 공간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각 챕터를 클리어하시게 되면 전설 총매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서브스토리 업적이 추가됩니다. 여러분께서 클리어하셨던 월드나이트에서 클리어하셨던 상황은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다시 처음부터 깨신다거나 그럴 일들은 없어요. 단 조그맣게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 페스타가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해서 공식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다 올라갈 거라서 이렇게 굳이 촬영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편하게 네, 들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서브스토리로 이전은 여러분께서 직접 플레이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좀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는 점이라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앞으로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에피소드 1 성악의 계승자, 에피소드 2 곧 업데이트 신을 죽인 자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오르비스에서 발생할 총 10개의 에피소드의 아주 초반부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에피소드 업데이트 하나당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20년이라고 공식 나온 거 알고 있고요. 네, 그거는 또 다른 대륙의 이야기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저희는 외우주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행성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기억하는 거는 무리겠죠. 그래서 보시는 스토리도감 그리고 스토리를 모두 클리어하시게 된다면
네, 배경팩을 손에 넣으시게 될 건데 영웅 상세보기에서 사랑하는 영웅들을 예쁜 배경에 좋아하는 표정으로 두고 네, 감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6월 13일 업데이트에 이제 또 포함될 다른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네, 계정 레벨이 65레벨로 확장됩니다. 이에 따라서 비밀 상점에 카로릴스가 팔고 있는 상품의 폭이 늘어나고 더 좋은 장비가 등장할 확률이 올라갈 거예요. 아,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브 스토리에서는 기급 미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드 난이도가 이전된 서브 스토리에서는 기급 미션이 발생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기급 미션의 난이도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와 반대로 보상은 더더욱 좋아집니다. 특히나 고블린 게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장신구를 확정적으로 드랍할 것이기 때문에 긴급 미션 발성에 대한 기대감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6월 27일 업데이트 내용이에요. 6월 27일 업데이트에서 저희가 핵심으로 잡은 것은 성장의 개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악세서리 파밍과 그러니까 악세사리 수급과 악세사리 성장의 개선이에요. 옷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타이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인 오토마톤 타워는요. 매달 1일 열려서 네, 한 달마다 초기화가 되고 한 달마다 등장하는 적이 바뀌고 획득할 수 있는 보상도 조금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과 뭐라고라도 역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장 단계에 필요한 장신구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설 장신구 흑정 보상이고요. 좋은 세트와 좋은 주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 중인 단계의 계승자님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성장을 이미 끝내신 분도 많이 계시겠죠? 저희가 오토마톤 타워 100층 도달하신 계승자님들이 많이 늘어나시게 되면은 네, 다음 하드 난이도 역시 현재 준비 중이니까요. 오토마톤 타워 많이 도전하시고 많이 클리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성장 개선을 위해서 준비한 부분은 드디어 연금술사의 탑이 개방될 것입니다. 연금술사의 탑에서는 원하는 결과물을 선택을 하고 재료를 넣어서 결과물을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토벌의 상위 재료를 하위 재료들을 연성하여서 제작할 수 있고요. 또 성장에 도움 되실 강화석 또한 네, 매우 좋은 효율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쓰지 않는 촉매제를 변환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강철 공방에서 악세사리를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기쁩니다. 네, 네, 여기서 네, 제작하시는 데에는 기존 다른 장비에 비해서 한 30% 정도까지는 더 소모가 될 테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6월 27일에 업데이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밸런스 업데이트 또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구 캐릭터와 신 캐릭터만 밸런스 차이가 엄청난데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네, 저희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밸런스 업데이트를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웅들이 대상에 포함될지는 조만간 공지를 통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히 기존 캐릭터들에 대한 네, 상향 쪽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예정이니 어떤 캐릭터가 포함될지 네, 많은 네, 말씀을 담아주시면 저희가 좀 더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7월에 준비 중인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준비 중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7월에는 네, 기사단 전쟁 정규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레이드, 미붕, 아즈마칼리스 지옥 난이도의 모든 보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준비 중인 내용으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기사단 콘텐츠 중에 하나인 네, 월드 보스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뭐 자동 반복이나 상자 까기 등 편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펫 시스템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에픽세븐에 찾아올 여름 이벤트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여기 말씀드린 내용은 곧 다른 장소에서 다시 개발자 노트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중에서 저희가 미리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만 추려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 후에 저는 저희 시나리오 작가님 그리고 아트 디렉터님, 배경 팀장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